선생님, 그 반찬 가게 하시잖아요. 그럼 혹시 이분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,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솔루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? 사실은 이렇게 부종이 있는 사람들은 몸이 무겁기 때문에 운동을 할 엄두가 안 나거든요. 네. 근데 그 엄두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. 지금 한번 제자리 한번 뛰는 거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? 실제로 운동은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. 오늘부터 제자리 뛰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? 지금 한번 뛰어보세요. 저처럼 이렇게 뛰어보세요. 오케이, 뛰어야 됩니다. 네. 자, 어이구. 개구리 뛰기 아니에요? 한번이라도 자, 예, 네, 지금 여기서 힘들어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. 동생분 잘하시네. 동생분 잘하신다. 저 동생분 보세요.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. 저렇게. 동생이랑 같이. 그래요. 잘하시네요. 진짜. 아니 근데 좋습니다. 이렇게 땀 나요, 땀 나.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폐경이 되셨고 호르몬 치료를 안 하시고 지금 10년이나 되셨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호르몬제를 지금 드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과일 채소들 통해서 꼭 그 같이 섭취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. 네. 과일이나 뭘 먹어야 되나요? 석류도 사실 있고 폴리페놀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 거는 많이 도움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베리류라고 그래서 블루베리, 라스베리, 크랜베리, 아사이베리 여러 가지 베리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산딸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베리류거든요. 그러니까 베리류가 들어가 있는 과일을 아주 일정량으로 매일 먹으면 그 폴리페놀이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안 드셨다면 매일 조금씩 일정량 좀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